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13강 4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고양이 루이 씨가 담당하겠습니다. 자, in my teaching, 나의 수업에 있어서 저번 멀티플 텍스트에서는 다양한 교과서. 자, 나의 다양한 교과서에 가르친 데 있어서 in history 역사에 나는 첫 번째로 ask, 물어봐, 학생에게. 자, what it is that historians do? 이거 다 묶어갖고 전체가 목적으로 잡아야 돼요. 자, 해석상 역사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게 전체가 목적으로 됐습니다. 자, 나의 연구는 저 suggest, 제안해줘. 자, 대접촉사고요. 자, 학생들이 시작한다고 to answer, 목적어죠, 대답하는 것을. 자, that question은 여기서 지시대명사예요. 자, 지시대명사는 아까 나왔던 목적어 절인 예죠. 자, 역사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자, in a way, 방식으로. 자, that은 여기서 방식이요. 이 방식은 assumes, 가정. 자, 가정하는데 역사학자들이 do, 역사학자들이 to be 되도록. 자, 그러면 되도록. 자, nothing more은 뭐뭐 이상이 아니라 뜻이요. Documentator 이상이 아닌, 그러면은 문서를 기록하는 사람 이상이 아닌, 별거 아닌, 문서 기록하는 거 왜 얘들 하는 일 뭐 있어요? 라고 어떻게 한다? 가정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이 대답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이 지문에서는 굉장히 이거 뭐냐면 지시대명사 문제가 되게 좋아요. 지금까지 봤던 모든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나왔던 문제 중에 지시대명사를 내기에 가장 좋은 지문이 아닌가, 제 생각에는. 그래서 내가 수능 내면은 난 여기서 지시대명사를 내겠습니다. 내가 내 건 아니지만. 자, they가 여기서 누구냐면은 학생. 자, 학생은 믿어요. 자, 역사가들이 write down, 쓴다고. 자, 정확하게 자, 써내려가는데 what happened. 자, write 수식해주고요. 무언가 일어났던 것을, 났던 것을. 자, 여기서는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에 what 들어가야 됩니다. the thing which를 가진. 자, in the discussion 속에서 토론. 나랑 토론하겠죠. 자, 그러나 자, they도 여기서는 학생. 자, 학생은 곧 come to에서 해석이 뭐냐면 결국의 뜻이요. 자, come to는 only to 뭐 이런 뜻이에요. 사실상 to 부정사의 결과용법이랑 또 해석이 똑같아요. 자, 결국 깨닫다. 자, 깨닫게 되는데 또 대접속사죠. 목적어겠죠. 자, that is an adequate description. that이 말하는 것도 여기서는 지시대명사죠. 대시 말하는 것은 아까 나왔던 또 여기에요. 자, 하면은 문서 기록하는 사람 이상이 아니라고는, 별거 하는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것은 inadequate죠. so not adequate로 적절하지 못한. 자, description, 묘사 라는 것을 곧 깨닫게 돼. 내가 좀 성급하게 판단했네요. 죄송합니다 교수님. 이런 거죠 지금. 자, 이유를 설명 들어가니까, 자, because, 왜냐하면은, 자, historians, 역사학자들이, 자, search 하기 때문에, 자, search for, 찾기 때문에, 많은, 자, different 한, 저기, 저기죠. 다른, 자, account는, 설명, 다른 설명을 찾기 때문에, of, 전치사 뒤에도 명사도 하니까, what happened, the thing which에,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 무언가 일어났던 것에 대한, 그러니까 의견이 부분하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they begin to view them. 학생. 자, 학생들은 시작하는데 보기를. 자, view them은 역사학자를 보기를 시작해. 자, S가 뭐뭐로서예요. 자, 그러면은 synthesizers로서. synthesizers는 뭐냐면 우리가 음악 악기죠. 이 synthesizer는 우리가 누르면은 건반도 되고 다른 음악도 나오고 한꺼번에 다 되죠. 그러면 종합자. 종합자가 더 좋겠네요. 자, 종합자로서 보는데, 그 다음 some subsequently start to shift. some에서는 몇몇 학생. 자, 몇몇 학생들은 저 이런 식으로 some에다가 줄 거놓고 문제를 내면은 더 헷갈리겠죠, 학생들이 해석하다가. 그러니까 이런 거 ABCD 고른 문제로 틀린 것은 내면 굉장히 좋아요. 자, 하면은 몇몇 학생들은 subsequently 하게, 아주 미묘하게, 뭐 살포시 자 시작하는데 자 시프트 이동
변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들의 의견을 자, 시프트 사실상 그 A to B라고 봐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의견을 to note 주목 또 나왔어요. 주목하기 시작해. 자, 어떻게 바꾸냐면은 네, 자, 역사학자들이 need to 동사 원형이죠. 할 필요가 있다고. 절지할 판단 할 필요가 있다고. 자, the accuracy of the account 그러면 이야기의 정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자, thus 그러므로 자, they believe 학생들은 믿는데 역사학자들이 자, act as 행동한다고. 자, as도 여기서는 자격의 몸으로 쓰겠죠. 그 다음 arbiter. arbiter라면 결정자로서 활동을 한다 해도 안 나오던 단어니까 뭐 이런 거 좀 외워주시면 좋겠죠. 수능에 잘 안 나오던 단어니까. 자, 만약에 그들이 있기 위해서도 그들은 학생이 너무 많이 나오죠. 지금 학생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는 지금 역사학자 주권하면 되겠죠. 자, 만약에 학생이 keep on ing 계속 뭐뭐 한다면 이죠 계속 토론한다면 그 이슈는 우리가 해석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그 이슈 해석하면은 안 되겠죠. 문맥을 놓친 해석이죠. 그 이슈란 말은 여기서는 역사학자의 역할, 역사학자의 에어컨 잘 나가다가 또 이러네요. 역사의 역할에 대해서 계속 토론한다면 자, 썸은 또 몇몇 학생 자, 몇몇 학생들은 will come to 또 아까 나왔죠. 결국 recognize 인지하게 될 것이다. 자, 때 또 접속사고 역사학자들이 밑으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자, 그죠? 자, 몇몇 역사학자들이 가지고 있다고 그들 자신의 뷰포인트 관점 시점이라고 해요. 관점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또 S 들어갔죠. 그리고 바이어스들을 가지고 있어요. 편견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는 잘 보셔야 되는 게 여기서 that이에요. 이러한 뷰포인트와 편견들은 복수죠. that influence 복수동사 들어가야 돼요. 영향을 주는데 their final은 their은 누구예요? 여기서는 역사학자야. 역사학자의 마지막 해석에 영향을 준다. 이런 거 딱 좋네요. 대열을 뭐 죽고 놓고 아 완전 좋다 이 문제. 자, this emerging notion of historian's role까지 자, in interpreting historical event까지 실제 주어는 notions가 주어네요. 오브 이렇게 또 묶이네요. 이렇게 자, emerging은 여기서는 원래 부양되다 뜻으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서서히 나타나는 노션 관념 자 관념은 아니고 관념이죠. 자, 서서히 나타나는 관념은 자, 토론을 통해서 서서히 알게 된다는 말이요. 역사학자의 역할 아 진짜 욕하고 싶네요. 역할에 대해서 이 고양이가 날씨가 더워갖고 영 해롱해롱 해야죠. 자, 어디에 인터프리팅 하는 데 있어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자, in historical event, 역사적인 이벤트에 자, 이러한 서서히 나타나는 관념은 key는 여기서 무슨 뜻이요? 중요하다. 학생들이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to read and write like historians 여기서 뭐 주어를 안 썼네요. to 부정사에 당연히 몸 하기 위해서죠. to read의 동사원형 그래서 또 to 생략구조의 동사원형이 2번 썼네요. 하기 위해서 부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무슨 목적으로 읽고 쓰기 위해서 like는 전치사죠. 뭐처럼의 뜻이겠죠. 자, 역사학자들처럼 학생들은 자, need to 필요한데 understand 이해할 필요가 있어. 자, that 접속사고요. 자, they는 누구예요? 학생들. 자, 학생들이 읽고 있는 중이란 것을 자, 여기서 빈칸 느낌으로 문제를 내자면 여기서 argument 혹은 여기서 뭐 debate 요 정도가 지금 디베이트 정도가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문제를 바꾸면 자 rather than 뭐보다 truth 진실이기보다는 그럼 진실이란 말은 그대로 기록하기보다는 개인 의견 그래서 또 바꾸자면 personal opinion 뭐 좀 더 써볼까요? personal opinions 요 정도가 지금 또 좋은 거죠. 자 when 누가 they read 학생이 학생이 와
학생들이 자 읽고 있을 때 뭐를 히스토리컬 텍스트북 아까 나왔던 역사 교과서를. 그러니까 처음에는 에이씨 역사학자들이 하는 게 뭐 이슈 그냥 있는 거 그대로 기록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이랬다가 병신들 내가 한번 보여주지 이것저것 다 의견이 틀린 거야. 어? 이거 아니네 이거. 내가 이거 좀 병신 되던 거 그동안. 아닙니다. 역사학자들은 지들의 의견을 개별적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뭐다? 개인의 의견이지 사실 진실을 기록한 건 아니었네요. 교수님 취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여튼 자 이거를 우리 밑으로 내려가서 자 이런 역사학자들이 역사를 탐구할 때 뭐다? 지네가 본대로 기술까요? 사실상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보면 사상가예요. 일반 대중의 역사의식을 바꿈으로써 정치에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뉴라이트 이런 계열 사람들은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사람들이죠. 친일파들. 자 여튼 이거를 우리가 삐키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가들은 단순 기록자들이 아니라 주장을 펼치는 토론가들이다.